완전 강추. 그곳이 바로 그냥 차트라면 카페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하늘은 별따기라고 하더라고. 한 상인 독식 20g 완전 짱맛입니다. 초코맛이 맛있다는 거지. 이제 다 거덜나겠구만. 그치. 오늘 영상은 태국 쇼핑 추천 영상이 되겠습니다.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태국 방콕에서 머물면서 써보고 먹어보고 되게 좋았던 것들로만 쫙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랭셉 라면입니다. 이 라면은 우리가 방콕 차이나타운에서 랭셉 엄청 맛있게 먹었잖아. 그치. 그거랑 똑같은 국물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랭셉을 이렇게 컵라면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사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. 아, 진짜로. 거기에 김치까지 있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. 완벽하지. 진짜? 완벽하지, 완벽하지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컵라면 이런 종류가 좀 몇 개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랭셉 컵라면은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왔어. 다 팔려가지고. 다 나갔구나. 그래서 이 랭셉 컵라면을 발견을 하신다면 3개는 내가 봤을 때 사야 돼. 좀 쟁여 가야 돼. 진짜 국물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. 요거 완전 강추. 그 다음 가시죠. 그 다음 소개해줄 제품은 좀 식상할 수도 있어요. 이거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와사비 땅콩.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긴 한데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. 새우맛이야. 근데 이게 또 너무 매력적이에요. 봉다레 픽은 와사비입니다. 이거예요. 진짜 술안주, 맥주안주로 정말 환상입니다. 그래서 이거 추천. 빠르게 넘어갈게요. 그 다음 제품은 요 나스나스? 요 제품인데 이게 저도 태국에 여행을 지금 네 번째 왔지만 처음 알게 된 거야. 크레스마크를 배 먹어봤는데 우리 완전 반했잖아. 맞아. 맥주 안주로 진짜 최고고 그리고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. 궁달님도 닭껍질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닭껍질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엄청 맛있대요. 궁달님이 전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. 그래서 요 닭껍질 크리스 포크 이렇게 추천드릴게요. 마트에 오셔서 구매를 하면 행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. 1+1을 한다든지 행사를 많이 해서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. 골라 담으십시오. 가격도 진짜 착해요. 35바트. 그 1+1이면은 35바트에 두 개잖아. 아우 혜자스러운 거죠. 20g. 아 그리고 원래 이 제품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크리스피 포크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. 벤또입니다. 근데 나는 이 빨간맛 매운 직포가 제일 매력적이야. 이 오렌지 색깔이랑 이거 빨간색 맛. 이게 약간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너무 나가지고 맥주 한 캔이랑 이거 한 봉지 딱 하잖아요? 살도 안 찌고 너무 좋아. 저는 요거랑 먹고 봉달님은 와사비 땅콩이랑 먹고 이렇게 먹으면 살 안 찌고 나면 좋더라고. 맞아, 살이 안 찌더라고. 그 다음은 이거는 딸기 말린 거. 요거는 망고 말린 거거든요. 망고는 이미 많이 있잖아요, 제품에. 근데 요게 조금 뭔가 식감이 조금 더 난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딸기 말린 거, 이거 진짜 너무 삽니다. 밥 먹고 디저트 아니면은 당 떨어졌을 때 디저트? 입심심할 때 디저트로도 장난 아니야. 맞아. 진짜 맛있었잖아. 그냥 생딸기보다 더 맛있어. 아, 그래요? 겉은 쫄깃쫄깃하고 속은 촉촉하고 했잖아. 근데 말린 거라서 당도가 되게 높더라고요. 요거 요렇게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 꼭 태국 오면 사서 맛 꼭 봤으면 좋겠어요. 뭐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으니까 맛보실 분들은 작은 사이즈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브랜드는 다르긴 한데 이렇게 종류별로 두리안도 있고 하더라고요. 여기 청포도도 있고. 근데 나는 딸기가 진짜 맛있었어. 이 브랜드가 맛있다는 거죠? 요 브랜드가 맛있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다음은 요 퍼쉐이 롤이거든요? 나 이거 좀 꺼내줘. 저희가 이 퍼쉐이 롤 지금 초코맛은 내가 봤을 때 다 나가고 없어. 판단 맛이랑 요 바닐라 맛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저희가 초코맛을 사 먹었는데 이게 은은하게 달아가지고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한 개씩만 먹으려고 했는데 딱 한 번 입에 베는 순간 이게 그냥 뭐 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. 이것 때문에 살찔 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.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겨우 참았어요 지금. 바닐라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바닐라 맛도 내가 봤을 때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초코맛 추천드릴게요. 왜냐면 지금 여기도 초코맛이 지금 싹 나갔어. 초코맛이 맛있다는 거지. 그치 그치.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요게 되게 유명하대. 요 빵이. 아 그래? 요게 보통은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거 추천드릴게요. 퍼쉐이로 진짜 맛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옥수수 젤리입니다. 딸기 맛도 있고
수박 맛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쭉 먹어봤는데 여기서도 딱 보이다시피 여기 옥수수만 텅 비었어. 나 옥수수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. 옥수수 맛이 이게 구수하면서 달달해.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왠지 딱 맞을 것 같아요. 옥수수 덕후시니까요. 그래서 그런가? 아무튼 나는 요거 진짜 추천해요. 구수하고 달달해서 여기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.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. 19바트. 어우, 가격 좋다. 하나 사가지고 사무실에 쫙 돌려도 부담 없는 가격. 아 좋지. 그리고 바로 옆에 한 가지 더. 여기 바로 옆에 홀스가 있어요. 이 아래 칸에 보면. 근데 우리나라 홀스 조금 가격대가 그래도 몇 개 안 들었는데 비싸잖아. 내가 찾아보니까 한 박스에 100개 입이 한 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. 한 11,700원 정도? 근데 여기는 두 봉지에 105바트이잖아. 두 봉지에 4,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제품이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낱개별로 들어있어. 별 포장이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한 주먹씩 가방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먹기도 되게 괜찮고 목 칼칼할 때 먹으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. 봉달님이 입이 심심할 때 그냥 막 한 세네 개 막 까먹고 맛이 되게 다양해요.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맛 없는 거 같아. 믹스 맛은 없어. 요런 거 또 요런 맛? 이거는 딸기 맛 같은. 근데 이런 다양한 맛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맛으로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 플러스 원 얼마나 좋습니까? 그니까. 그 다음은 오레오거든요. 근데 이거 오레오 한국에도 있는데 왜 추천하시냐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저렴해요. 이게 보면 지금 2 플러스 1인데 30바트. 3개에 60바트인가? 그러면 하나에 20바트씩. 오레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. 요 생강차입니다. 요거 진짜 맛있어요. 태국 생강차가 엄청 유명하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목감기가 되게 심하게 온 거예요. 약간 그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약간 냉방병 비슷하게 온 것 같아. 이게 감기 기운은 약 먹어가지고 다 괜찮아졌는데 이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계속. 그래서 목이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근데 요거를 먹었거든요. 먹자마자 목이 약간 풀리면서 그 다음날 나 목에 염증이 싹 나왔어요. 근데 이게 벌꿀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냥 벌꿀 없이 생강만 있는 게 있고 맛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. 이게 이 브랜드가 맛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먹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강추. 강추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생강차 맛이었어요. 맞아.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야 생강차 먹을까? 막 이랬잖아. 너무 맛있으니까. 맞아. 그 정도로 안 아픈데도 먹고 싶더라니까. 장모님 보고 싶은 맛이었어. 그치. 그 다음 제품은 차크람입니다. 나 이거 좀 어때? 설레지? 설레고 싶다. 이 맛이 설렙니다. 저희가 그 터미널 21에서 차트라뮤 카페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 밀크티를 사 먹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홍차 티백인데 우유를 끓이면서 얘를 그냥 우려서 먹거든요. 근데 집에서 해 먹었는데 여기 차트라뮤 카페에서 사 먹었던 맛이랑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, 진짜. 근데 이게 가성비 훨씬 좋아. 그치. 이게 지금 한 개 50개가 들어있어요, 50개. 50개나 들어있었어? 여기 50호가 들어있는 거야. 근데 가격이 149바트야. 그럼 훨씬 저렴하네. 거의 두 잔 사 먹을 돈으로 여기서는 몇 잔을 먹는 거야. 그치. 맛이 진짜 진하고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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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 태국꿀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서 다 먹잖아요.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그냥 차트라면 카페가 됩니다. 진짜 진짜 맛있어요.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먹었던 거는 이 골드 케이스거든요.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다음은 꿀인데 태국에서 또 쇼핑 리스트에서 꿀이 빠지면 또 섭섭해. 이거는 저희가 그 차트라면 밀크티 만들어 먹으면서 먹었던 꿀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추천해드릴게요. 이 제품입니다. 보면은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얘는 그냥 100% 꿀. 얘도 100% 꿀이긴 한데 얘는 라임이 들어간 거. 라임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초록색 띠가 있습니다. 이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사면 될 것 같고 가격이 95바트니까 너무 저렴한 거지. 그치. 근데 이렇게 이게 너무 작다. 770g에 199바트. 이렇게 큰 대용량도 있어요. 나 이거 너무 맛있더라. 이거는 그냥 이렇게 꿀물 있잖아. 꿀물 타먹어도 완전 짱맛입니다.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태국 꿀이 좀 향이 좋은 것 같아. 향이 그윽하게 퍼지는 게 난 좋더라고. 그래서 태국 꿀이 유명한 곳이 있어. 맛있더라고. 나 그래서 올 때마다 사가잖아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술인데 이거는 태국 국민술로 굉장히 유명하대요. 샘송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백종원 아저씨 때문에 더 유명해서
그래서 방콕에서는 이 샘송 차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300ml고 그리고 도수는 40도예요. 이게 하이볼로 만들어 마시면은 맛있더라고. 맞아. 그지? 어. 아 그리고 나는 또 그냥 완전 얼음 꽉 채워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따라서 위스키처럼 이렇게 먹는 것도 나는 되게 좋았어. 맞아 맞아. 그게 훨씬 더 향이 좋았어. 뭔가 조금 더 그냥 얘를 좀 더 느낄 수 있었다? 그래서 요거는 완전 진짜 추천드릴게요. 이 술이 있는 마트 여기다가 짱 띄워드릴게요. 이제 다 거덜나겠구만. 그치. 이제 여기까지가 먹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치약이랑 비누랑 이런 생필품 쪽을 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알짜배기들이 엄청 많거든요. 가시죠. 이 다음은 마다믹 비누입니다. 이게 태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태국인들이 엄청 사랑하는 비누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저도 비누 덕후여가지고 오자마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, 이 비누가. 그래서 써봤는데 역시나 세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피부 결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피부에 이제 뭐가 이렇게 오돌토돌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따끈따끈한 거리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참고 계속 썼거든요. 근데 피부 결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. 이거 완전 추천드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오리지널이랑 그리고 이게 마담의 아크네 여드름성 비누라고 하더라고요, 이 제품은.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고 다른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. 뭐 비타민C, E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니즈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두 개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. 한국에서 사는 가격보다 절반 값이니까 많이 쟁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리지널이 45바트고 얘 아크네가 48바트거든요. 가격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. 이 다음은 치약인데 이 제품은 태국에서 통합치약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쓰던 그 치약의 양에 10분의 1만 써도 돼요. 아 그런 거야? 그리고 이게 치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. 치에 신경 쓰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.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. 사이즈는 이게 30g이 들어있단 말이야. 근데도 오래 쓴대.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? 매일 쓰는 치약은 아니더라고. 아 그래? 그리고 이게 다 천연 허브로만 만들어져가지고 임산부 어린이까지 모두 다 사용해. 100% 천연 허브래. 너무 좋다. 그치? 성분이 일단 너무 착한 것 같아. 원래 민트도 있고 얘는 과일이고 얘는 솔트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제일 유명하긴 하거든? 오리지널이랑 민트. 근데 여기 다 나가고 소금이랑 지금 핑크밖에 안 남았어. 그래서 민트랑 오리지널을 발견하시면 바로 주춤하시게 빨리빨리 나가니까. 그 다음은 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되게 반한 제품이 있잖아. 제품은 바로 이 바디 선크림입니다. 이 니베아 제품인데 바디 전용으로 나왔어요. 이게 완전 대용량인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선크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다 바르잖아, 어쩔 수 없이. 그러면은 이 사용감이 약간 끈적끈적하달까? 맞아. 그런 게 좀 많았는데 얘는 그냥 로션 타입이다 보니까 완전 그냥 싹 흡수를 해서 끈적함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바디에 바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덧발라도 끈적함이 없고. 근데 가격도 너무 좋아요. 가격이 이게 지금 대용량이고 320ml거든요? 근데 279바트. 큰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 사이즈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. 요거는 휴대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요거는 70g, 89바트고 요거는 180ml고 129바트. 근데 요게 보통은 179바트? 180바트 정도 하는데 지금 세일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. 두 개 사갔어.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돼. 세일할 때 진짜 좋거든요. 요거 완전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여기가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면 되게 많이 건조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에어컨 있는 데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. 그렇다면 샤워하고 나면 진짜 건조함이 대박인 거야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정 바디로션을 다 써가지고 여기서 또 같은 니베아 이 제품이 피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이 브라이트닝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 끈적하지 않게 완전 촉촉하게 싹 스며들어서 난 이렇게 보호막이 이렇게 약간 입혀진 느낌이 들거든. 그게 니베아의 특징인가? 사용감이 되게 좋아. 사용 나도 깜짝 놀랐어. 나도 몰랐거든. 왜냐면 한국에서는 니베아 제품 그 뭐 핸드크림이나 예전에 써봤지 이렇게 바디로션이나 이런 제품을 써본 적이 없는 거지. 맞아. 근데 이번에 완전 반하게 됐어. 그래서 요거를 꼭 사가셨으면 좋겠어요.
이것도 마찬가지로 320ml고 239바트입니다. 또 이것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. 9바트, 109바트, 239. 예쎄, 대박이다. 얼마나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아니지. 왜?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거 원 플러스 원을 샀잖아. 아 맞네, 우리 이거 샀구나. 이게 원 플러스 원 제품이 있는데 279바트입니다. 아 맞네 맞네. 저희는 요거를 샀어요. 사람이 둘이다 보니까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요거 추천. 가성비가 제일 좋아. 아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요거는 여성분들을 위한 거예요. 토끼 제품인데 이게 쿨링 프레쉬예요. 여름에 덥잖아요. 이거를 딱 하잖아요. 그러면 시원해. 아저씨였어요?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어가지고 아 이게 뭐 시원하면 뭐 얼마나 시원하겠어 이 생각하면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사봤거든요. 진짜 시원한 거야. 뭐 진짜 그 쾌적함이나 이런 뭔가 시원해. 그냥 난 밖에는 더운데 얘만 시원한 거야.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았어. 이게 패드가 향이 진짜 좋아요. 그래서 오히려 되게 뭔가 청결한 느낌. 흡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게 없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이 제품은 지금 12개에서 2개를 좀 더 주거든요. 그러면 14개인데 75바트예요. 엄청 싸지 않나요?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리대 비싸단 말이야. 그래? 생리대가 아주 갈수록 비싸져가지고 이런 성분이 들어간 게 나는 싫다. 그냥 오리지널을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또 생리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해보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옆으로 가봐. 바로 요 제품입니다. 이 벚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제품이거든요. 네, 이 제품이 20개가 들어있거든요. 이거 2개 사면 115바트야. 가격이 되게 좋더라고. 5천원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제가 이거 사용을 해봤는데 나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어.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태국이 이 패드가 약간 슬림한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괜찮았다. 그래서 시원한 거 싫다. 나는 노멀한 걸 찾으신다면 이 생리대 추천드릴게요. 지금까지 태국 쇼핑 리스트 추천을 한번 드려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. 저희가 한 달 동안 태국에 살면서 진짜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좋았던 제품들로만 제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. 태국 여행 오셨다면 한 번씩들 다들 맛보시고 즐기고 선물템들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출연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자, 그래서 저희 나 이거 좀 꺼내줘. 설레는 키 차이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맛이 설렙니다.